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새해의 총진군길에서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청년들의 기세가 온 나라에 차오르는 속에 문화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회로 모든 동맹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상공세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교양 고점들에 대한 참관을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전세대 청년들처럼 당이 부르는 곳에서 애국 청년의 불굴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다시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천리마 시대의 청년들은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맡은 일터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하며 청춘을 빛내었습니다.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미운 떨쳐온 우리 전세대 청년들처럼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더 많은 명작 창작 성과로 당정의원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사회주의 대건설장으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북부 철길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장현희 동지와의 상봉 모임도 조직했어.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국가 고유의 전통인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료 많이 동요했습니다. 닥쳐두는 추위가 너무나도 춥다나니까 정말 한두 사람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동무들이 다 동요했댔습니다. 북부철길 건설자 동지들은 휘몰아치는 눈보라 생명을 위협하는 북락을 이겨내면서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면서 공사를 다그쳐 끝냈습니다. 정말이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조개 군짐을 떠매고 단 5년 만에 전 구간의 철길을 개통한 전세대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새세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당 중앙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높이는 심장으로 받들어 탄원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은 모든 청년 동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힘있게 떨쳐나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는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빈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안아올린 1950년대 청년들의 그 투쟁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머니 당의 부름에 팀장으로 하답해 나서는 조선 청년의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당이 부르는 격전장들에는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섰습니다. 우리 문화성 안의 청년들은 당에서 번개를 치르면 우리로 하답해온 조선 청년의 번대와 기계로 오늘의 정진군 격전에서 언제나 청년 덕역대가 되고 기수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관철하려는 혁명적 기상이 온 나라에 나래치고 있는 속에 수많은 공장과 기업자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 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도건설을 통이 크게 벌일 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세대 노동계급들이 투쟁정신과 기품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이거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장치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는데 생산 실수율도 높이고 원가도 많이 절약했습니다. 올해도 이거 정비보강계획 실현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데 누구나 창의관을 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기술혁신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에 우리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출품돼서 인민들이 평가, 의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수요자들이 기여와 취미, 연령상 투성을 많이 고려해서 7종의 300여 점의 새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도안 창작을 선행시키고 그에 맞게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서 솔개, 재단, 가공에 이르기까지 제품 위지를 높이게 한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3일 현재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 감염자는 6억 7,596만여 명, 사망자는 676만 9,400여 명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위험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보건계의 우려가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단마르크 등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CH.1.1이라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H.1.1 변이 비루스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인 BA.2.75 계열의 6세대 비루스라고 합니다. 이 변이 비루스는 지난해 7월 인디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올해 1월 말 현재 67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영국, 단마르크, 싱가포르에서 우세종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 이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률은 거의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CH.1.1이 우세한 갑작 변이 비루스종으로 지목됐으며 현재 전파되고 있는 변이 비루스들 중 다섯 번째 우세종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연구 자료에 의하면 CH.1.1 변이 비루스가 종전의 오미크론 아형들에 비해서 면역 회피 능력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최근에 새롭게 전파되고 있는 CH.1.1의 면역 회피 능력과 전파력으로 보아 감염과 재감염이 또다시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들에서 CH.1.1의 독성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는 관측 자료도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면밀한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계속되는 출현에 대처해서 65살 이상의 노인들과 기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왁진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매 개인들이 방역 대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서 큰 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윤 4일 동안 내린 폭우로 해서 공공기관들과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카슈미르 지방에 있는 온완 스키장에서 1일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눈사태에 묻혀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브라질에서 달리던 보스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백두산 지구에서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은 1.8도였는데 어제와 평년보다도 높은 곳으로 해서 겨울철 치고는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2월 5일 일요일,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정월 대보름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설 명절이나 추석과 함께 즐겨 세는 전통적인 민속 명절의 하나입니다. 설 명절 다음으로 크게 세워온 이날에 우리 인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민속 놀이도 진행하고 밤에는 달맞이도 하면서 한 해 풍작과 행복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 지역과 평안북도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사이에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중평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용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하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하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너